백설 공주. 이건 저번에 읽었고. 신데렐라. 옛날에 읽었었고. 아! 미나 공주? 아, 이거는 언제 읽었더라? 셋일 때 읽었었나? 아, 그래서 기억이 안 나네. 인어공주나 읽어야겠다. 무슨 내용이었더라? 옛날 옛날에 인어공주가 살았습니다. 인어공주 이 녀석! 인간들은 위험하다고 몇 번을 말했지? 인간 세계 근처도 가지 말라고 했거늘. 하마터면 인간이 쳐놓은 구문에 잡혀갔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하지만 인간 세계가 너무 궁금한걸요! 왜 못 가게 하는 거죠? 우리도 인간과 친해질 수 있다고요! 언니야! 아빠가 가지 말라잖아! 엄마가 오빠한테 잡혀간 거 기억 안 나? 인어공주 방으로 당장 들어가! 오늘부터 외출 금지다. 건굴의 병사 잘 감시해! 저리 비켜! 이것도 싸고! 난 이 집을 뜰 거라고! 에이, 안 돼요 공주님! 에이, 나가면 진짜 저 용왕님한테 통구이가 될지 모른다고요! 아 이거 나! 아빠한테 이른다! 가지만 내면 나 진짜 아빠한테 다 흘러버릴 거야! 됐거든? 안 된다고! 나 진짜... 안 돼요 안 나가면! 나 인간 세계로 갈 거라고! 맞아, 언니야!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났네. 바닷속은 역시 너무 따분해. 이제 나는 육지에 뭐가 있는지 정말 궁금하단 말이야. 아빠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육지에 도착했어. 몇 번 오진 않았지만 육지는 정말 신기한 곳이라니까. 이 촉촉한 이상한 땅의 느낌 좀 봐. 그리고 이건 뭐지?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여기서 신기한 냄새가 나. 와 진짜 육지는 신기해. 저기 이상한 동물들, 이상한 애들, 얘네들도 물고기 같은 건가? 얘들아 안녕. 정말 육지는 몇 번 몇 번 와도 정말 신기할 따름이야. 역시 육지는 봐도 봐도 신기한 곳밖에 없어. 정말 신기할 따름이야. 그래도 오늘은 이만큼 구경했으니까 이만 돌아가 볼까? 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저건 사람이잖아!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사람은 위험한 거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근데? 저 사람은 우리처럼 수영을 못하는 것 같아. 모르겠다! 야! 어프. 내가 다 사는 건가? 뭐야? 누구세요? 그게 당신은 저를 구해 주신 분이신가요? 일단은 그렇긴 한데.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얼굴도 예쁘시고 뭐라고 드려야 할 말이 없는데. 네, 감사합니다. 다리가. 대체 누구세요? 그게 저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일단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인어요 인어. 인어요?
아이 그래 인어라도 그래도 그래 날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데 아 저기 저랑 친구 할래요? 어? 친구야? 네 오 나야 좋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 아 그러면 제가 이만 가봐야 되는데 혹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기로 와줄 수 있나요? 네 내일 이 시간이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우리는 친구니까 네, 그래요 그, 내일 꼭 이 시간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럼 내일 봐요 근데 아까 봤던 그 왕자님 진짜 너무 멋있었어 나한테 그렇게 멋진 친구가 생기다니 꿈 같아 어이 요루공주님 이거 어떡하죠? 지금 이 시간까지 인어공주님이 안 오고 있다고요 어우 나도 모르겠어 일단 아빠한테는 대충 둘러대긴 했는데 이대로 계속 안 오면 너는 통구이 나 외출 금지라고! 에이! 통구이라니! 얘들아 나 왔어! 아 언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나 육지 갔다 왔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글쎄 내가 친구를 사귀었지 뭐야 육지에서! 육지에서 친구를? 육지에서 친구? 그러니까 내가 인간 친구를 사귀었다고! 왜? 이 인간 친구? 언니 미쳤어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짓을 말이 돼 어떻게 인간하고 친구를 언니 이게 분명히 진짜 언니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그치만 너무 멋진 친구인걸 언니 우리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인간들한테 죽었다니까 그런 파렴치한 인간들하고 친구들 무슨 유대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이해가 난 안 돼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언니 아무튼 언니 절대 안 돼 다시 또 인간 세계로 올라가면 언니고 뭐고 아빠한테 다 이럴 거야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아이 막 이러면 안 돼 동굴가 돼 알았어. 절대 안 올라갈 거야. 걱정하지 마. 다시는 인간 세계에 올라가지 않을게. 응? 약속해. 약속. 응? 알았어. 아니, 여보, 이게 허브가 돼서 이 사람이 지금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지금 생선도 못 잡아 지금 언제쯤 오는 거야, 지금 도대체? 짜증나 죽겠네 지금 생선 한 마리 잡아놓은 게 그렇게 힘든가 지금? 아유 여보 내가 왔어요 아 여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새벽부터 지금까지 뭐 하다 온 거야 지금? 뭐 하긴 오늘 생선도 잡고 한 마리밖에 못 잡긴 했는데 생선도 잡고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어 아니 뭔 엄청난 일이야 지금 새벽 지금 12시간 지났는데 생선 한 마리 잡아온 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아니야 이거 생선은 그렇다 치는데 오늘 엄청난 일이 뭐냐면 저기 뭐냐 내가 그 다리가 생선인 여자랑 친해졌어 뭐 다리가 생선인 여자랑 친해졌다고? 그 불륜 아니에요 지금 바람 불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여보 나한테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일단 들었나 보자 일단 들어봐 어때 여보? 뭐? 그러면 그 방법을 이용해서 지금 지금 이 빈 지금 거제 같은 이 집안을 지금 탈출하자 이 말이야? 그렇지 그 찢어지게 가난한 집을 궁전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좋아 바로 시작하자고 여보 그럼 좋은 생각이에요 좋아